중간 점검. 비장한 각오로 등장하는 두 도전자. 하나, 둘, 셋. 사진을 내려주세요. 드디어 얼굴이 공개되고 마침내 그들이 만났다. 예. 아, 알고 있었어요. 아,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저는. 어떻게요? 아니 목소리로 변조를 하셨는데 너무 말투가 다 티나는 거죠. 그죠? 네. 그냥 이름 부르고 전화 끊었어요. 뭐라? 감사합니다, 윤도현 씨. 아, 그러고서 전화 끊었어요? 상대 도전자를 마친 두 사람을 위한 특별한 선물. 최고의 요리사가 추천하는 가을 특선 요리. 천구마비의 계절답게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기는? 아기 너무 잘 크고 있어요. 몇 개월이죠? 26개월이요. 26개월? 네. 비슷할 겁니다. 26개월? 우리 둘째가 25개월? 응. 두 살. 두 살이면? 24개월. 두 살이면은 12개월 이후로 두 돌 지났어요? 아니요. 두 돌 아직 안 지나고? 네. 두 살인데 말 좀 잘하고. 아빠는 멋있어. 진짜로? 네, 엄마는 이뻐. 청경진 애기는 어때요? 어떤 조짐? 저희 애기는 딱히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거는 알파벳 좀 알고 소문자 알고 진짜로요? 숫자 알고 색감 다 알고 알파벳 알고 숫자? 근데 그걸 다 아는데 말을 못해요. 아기들 이야기로 화기애애했던 특별한 만찬이었습니다. 중간 점검 게임. 세 가지 게임을 해서 이긴 도전자에게 잔액 교환의 기회가 주어진다. 첫 번째 게임, 꽁꽁꽁 빙의 체험. 꽁꽁 얼린 옷들을 녹여서 착용한 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를 먼저 외치는 팀이 승! 던 남자는 꽃무늬 바지에 시골 아주머니 복장이며 여자는 멜빵 바지에 깜찍한 초등학생 복장이다. 어머 이거 이거 심한데요? 야 오늘 제대로 걸렸다. 제대로 걸렸어. 아줌마! 저쪽 보고! 저쪽 보고! 나 어떡해! 너무 좋았는데? 아 진짜 웃기다 이거. 웃긴 게 아니라 이제 잠시 두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지실 겁니다. 이건 내주예요? 에이 아 정말. 엄마를 품었어. 싫었어, 싫었어. 아. 하나 어디 갔지? 내 코디야? 나 뭐야 나? 어떻게 저기 다 입었어? 저기 다 입었어. 과연 첫 번째 게임의 승자는? 땡!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안녕. 첫 번째 게임 도연 지연 팀 승. 야 이거 정말 흐뭇하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재밌네. 첫 번째 게임, 휴지 배구. 휴지를 입으로 불어서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네트 위로 넘겨 먼저 2점을 내는 팀이 승. 어떤 공격을 가장 좋아하는 편입니까? 그런 거 있죠. 한 명, 나 이름을 모르는데 한 명이 몰래 이렇게 뜨면 이쪽에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는 거. 시간차. 시간차. 시간차 공격. 시간차 공격.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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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시간차 공격. 네, 시간차 공격. 예. 못하겠어요. 아니 키만 컸지 뭘. 높은 신장을 이용을 못해. 자
서브는 어떻게? 서브는 얍삽하게 듣는 거 없습니다. 벌써 눈을 딱 보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가 안 해봐서 그냥. 지금 눈빛이 보니까. 내가 뭘. 서브도 잔인하게. 뭔가 생각하고 있어. 얼마나 착해 눈이. 서브도 잔인하게 넣으시려고 벌써 그런 에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에이. 서브는 젠틀하게. 죄송해요. 네. 실패란 없다. 마지막 1점을 놓고 버리는 치열한 휴지 배구. 과연 중간 점검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